21번 하겠습니다. 21번 공통쓰기 다시 풀어보기 문제입니다. 지난 622회 때 출제된 문제로 다양한 오답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 음절에 어떤 문제일까요? 드립니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쓰게 되어 그 액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다와 저장하여둔 물건을 꺼내거나 쓰기 시작하다를 이르는 동사입니다. 깨다. 깨다! 아닙니다. 뜯다. 뜯다. 아닙니다. 비다. 비다! 네. 아닙니다. 파다. 파다. 아닙니다. 고유어 동사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쓰게 되어 그 액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다를 이르거나 저장하여둔 물건을 꺼내거나 쓰기 시작하다를 뜻하는 이 말을 기본형으로 써주세요. 도전자들의 답 보겠습니다. 정미연 씨 헐다, 김수인 씨 내다, 윤현철 씨 긋다, 김정렬 씨 헐다. 네, 헐다가 두 분, 내다 긋다입니다. 일단 헐다, 정미연 씨 네. 가장 먼저 쓰셨습니다. 뭐 돈을 헐다, 네네. 헐어서 쓰다. 뭐 김치를 새로 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네. 김정열 씨도 생활 속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보셨습니까? 뭐 10만 원짜리를 헐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참 10만 원짜리는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를 못 갖고 다니시는 네, 이유는? 주머니에 만 원짜리 넘는 지폐가 들어있은 적이 없어서. 네. 10만 원짜리 한번 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달인이 되면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달인이 돼야 그렇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꼭 달인이 되겠습니다. 네, 김수인 씨 맞아요. 10만 원짜리를 내는 거죠? 헐다가 맞는 거. 아, 헐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윤현철 씨는 긋다. 전혀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갖고 네. 그냥 적었습니다. 네, 정말 쉽게 금방 쓰신 분은 정미연 씨인데요. 과연 이 안에 답이 있을까요? 확인합니다. 네, 헐다입니다, 헐다. 10만 원짜리를 헐어야 됩니다, 이제 달인이 되셔서요. 10만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5만 원 정도. 아니, 좀 평소에 어떤 상황입니까? 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용돈을 제가,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제가 그 신랑한테 용돈을 고정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지갑을 몰래 열어보고 그때 이제 지폐가 없다 싶으면 한 3, 4만 원씩 넣어주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3, 4만 원은 아니고 네. 1, 2만 원입니다. 네. 이건 제가 볼 때 만약에 달인이 안 되고 상품권만 받으시더라도 나중에 상품권이라도 헐을 수 있게 이건 우리의 큰 박수가 필요할 때 같습니다.